자, 문장의 형식 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 문장. 1번 문제. 다음 밑줄 친 주어와 동격이거나. 동격이거나? 뭔 소리지? 동격이거나가 뭔 소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찾았어라. 동격이라는 게 뭐가 동격이죠? 그쵸. 같은 것. 그래서 결국 동격이거나라는 얘기는 뭔 얘기를 뭐를 찾았으라는 얘기냐면 뭐가 뭐된 걸 찾아라 것이 것이다 해서 이 것을 찾으라는 얘기고 주어를 설명하는 말을 찾아라라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냐 하면은 뭐가 뭐 됐을 때 어떠니 그렇죠 어떻다 됐을 때이 어떤을 찾으라 이겁니다. 자, 이 형식 문장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이 형식 문장은 뭐가 있는 녀석이 이 형식 문장이었습니까? 그렇죠. 보어가 있는 문장이죠, 보어. 그러니까 보어 중에도 목적격 보어도 있고 주격 보어도 있는데 뭐가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주격 보어.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 형식이 이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뭐다? 그렇죠. 비동사다. 근데 이만큼 다른 애들도 있죠. 누구 어떤이라든지 뭐또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라는 get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죠. 뭐 get, become, turn, grow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그래프 막 그리면서 I am happy는 이런 뜻이지만 I get happy, I become happy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 My father is a science teacher. 그럼 동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니 어떻다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 science teacher. 어까지 해야 됩니다. a science teacher가 뭐다? 동격이다. 그럼 is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바로 수학 공식에서의 이것이다. My father는 science teacher이다. 뭐가 뭐 됐기 때문에 것이 것이다 됐기 때문에 보어 중에서도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맞고 또 무슨 보어? 그렇죠. 명사 보어. 명사적 보어란 얘기는 없어요.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도 이제 알아둬야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스 하비 is listening to music. 마이크의 취미는 음악 듣. 그렇죠. 그러면 음악 듣는 것이다니까 보어는 그렇죠. 이게 보어죠. 어느 거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렇다면 명사 보호입니까? 형용사 보호입니까? 그렇죠. 명사 보호죠, 이거. 그렇죠? 얘를 보고 그래서 이 ing를 보고 현재 분사랍니까? 동명사랍니까?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죠. 좀 이따 Mike'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하고 Mike is listening to music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뭐 여기 생긴 건 똑같죠? 무슨 기분이 똑같이 쓰는 건. 계속 3번. She became hungry after a long walk. 누가 뭐 했답니까? 그녀가 배고파졌죠? 그렇죠? 언제? 오랫동안 걸은 후에. After a long walk 한 후에. 그래서 she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보이죠? 그래서 뭐? hungry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ungry는 명사 보호입니까? 형용사 보호입니까? 그렇죠. 형용사 보호고. 그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became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뜻이 똑같아. She was로 바꿔 써도 의미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금 그녀가 배고파진 거는 그녀가 배고프다가 아니고 그녀가 점점 배가 고파졌다라고 하는 몇 번의 그래프? 2번의 그래프의 느낌이죠.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 오래 걸은 뒤에 서서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eather turned cold 라고 했죠. The weather turned cold. 그래서 누가 날씨가 뭐 했다? 그렇죠. 턴드 했다가 아니고 턴드 콜드 했다. 그러니까 얘가 모덩어리 동사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보어는 뭐 콜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 녀석은 형용사 보호입니까? 명사 보호입니까? 이번엔 형용사 보호죠. 그리고 저 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또 그래프가 몇 번의 느낌? 1번의 느낌, 2번의 느낌. 1번.
이번의 느낌이고, 턴드 대신 쓸수 있는 거, 시제가 과거니까, 뭘 써도 거의 뜻은 똑같다. The weather was cold 하고 의미는 요만큼만 다르다. 그니까, 준비됐어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Mike'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Mike is listening to music. 그니까, 마이크 is listening to music의 뜻은 마이크는 음악을 듣는 중이다죠. 그니까, 그래서 이 listen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죠. 그니까, 얘가 현재 분사란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형용사란 얘기고, 이거 그러면 네 형식 문장이야. 그렇죠. 이 형식 문장이고, 두.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건, 이번에는 보호는 보호인데, 이 보호는 명사 보호였죠? 그쵸? 근데 이 보호는 무슨 보호야? 형용사 보호인 거고. 그래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진 이러한 시제를 보고는, 시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 옛날 생각나냐? 옛날 생각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딱 풀려고 딱 봤는데, 그쵸? 딱 봤는데, 뭐, 이런 게 눈에 띄죠. 그쵸?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부 다 뭐로 바꿔도 비슷해. 얘는 뭐로 바꿔도 되고, are, 얘는 is, 얘는 is, 얘는 is. 이거 바꿔서 쓰이고, 거의 뜻이 얼만큼 다른 거? 요만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roses smell sweet야. roses smell sweetly야. roses smell sweet. 그렇습니까? 장미는 어떤 향기가 난다? 달콤한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sweet이 와야 되는 것은, 자, sweetly를 비교하겠습니다. sweetly는 roses를 꾸며줄 수가 없죠. 설명할 수가 없는 무슨 씨입니까? 그렇죠. 어찌 장미야? 어떤 장미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은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누구 어떤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그거죠. 뭐 근데 뭐 그녀는 달콤하게 노래를 부른다 할 때는 she sings sweetly 해야 된다고 비교해서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this soup is 아이고 this soup is salty죠. salty 그렇죠? salt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명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salty는 뜻이 뭡니까? 짠! 무슨 시입니까?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 this tastes salty 의 뜻은 이 국은 어떤 맛이 난다? 짠 맛이 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국이 짠 맛이 나면 이 국은 어떻다 그래도 돼? 짜다 라고 얘기해서 this is salty 해도 거의 뜻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엔 형용사가 와야지 이렇게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단어 smooth하고 smoothly가 나왔는데 smooth의 뜻은 부드러운, 매끈한, smoothly는 부드럽게, 매끈하게죠. 그러면 자, 이 스웨터는 어떤 느낌이 든다?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this sweater is smooth 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4번도 your sister looks beautiful 해야 되는 거죠. your sister is beautiful 해도 거의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5번은 smell, taste, feel, look 이런 동사들을 모아놨는데 이런 동사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오는 어떤 말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주어는 명사죠. 감각 동사 뒤에 오는 어떤 말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주어는 명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가 와줘야 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felt, taste, is, sounds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she is a great pianist겠죠? 그쵸? 그 다음에 that idea sounds great. 그쵸?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한 거죠? 우리 뭐 자전거 타러 나가자 그랬더니 that idea 또는 that sounds great. 그쵸?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did cheesecake이니까 그쵸? did cheesecake이니까 did cheesecake taste bad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즈케이크는 나쁜 맛이 난다. 그 다음에 we 그렇죠? we felt sad at the news.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felt는 시제가 과거니까 뭐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we were sad. 슬펐다. 슬픈 느낌이 들었다. 같은 얘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is cheesecake. 시제가 현재니까 this cheesecake tastes bad 해도 되고, this cheesecake 시제가 현재니까 is bad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at idea sounds great 해도 되고, that idea is great 해도 되는 거고, 뭐지? 그니까.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런 동사들을 보고 뭐할수 있는 동사라 그러냐면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와서 이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라고. 가끔씩 뭐 어떤 선생님들을 뭐 그런 거 문법적인 용어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 형식 만들 수 있는 동사를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선생님이냐면 불완전 자동사 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불완전 자동사가 있으면 무슨 자동사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그거 말그 전에 이것도 있겠죠. 완전 자동사도 있겠죠. 그렇죠? 완전 자동사는 그러면 몇 형식을 만들 수 있느냐면 1형식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을 보고는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다 무순어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사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타동사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사는 뭐는 가질 수 없다. 목적어는 가질 수 없는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어까지 필요 없으면 자기는 완전한 동사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다른 구성 성분이 없어도 무슨 씨만 있어도 된다. 어찌 씨만 있어도 되는 애들이 완전한 자동사. 보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 동사. 비 대표는 불완전 자동사의 대표는 누구다? 비 동사다. 이건 들어도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알아주시고 혹시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그다음 계속해서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이 피자는 맛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문장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죠. 계속하세요. 그렇죠. This pizza smells delicious. 먹어봤더니 this pizza is delicious라고 얘기해도 비슷한 문장이 될수 있죠. 똑같진 않지만. 그다음에 그 영화 재미있어 보이길래 표를 사고 봤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재미있어. 그 문장이죠. 그래서 누가 그렇죠. That movie looks interesting. 좀 이따가 여기에다가 왜 interested를 못 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여기에 interested는 안 되는지. 그걸 설명할 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interest의 뜻이 뭐니까? 라고 설명을 시작하죠. interest의 뜻이 뭐니까? 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이런 뜻이라서 이 자리에는 얘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그 우유는, 이번에는 그 우유는 상했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우유는 상했다. 이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쵸? 더 밀크, 잠깐만 이런 게 없었으면 더 밀크 is bad. 이래도 그 우유는 상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is 말고 뭐? 그렇죠. went를 써도 된다. 자, 그렇다면 뭐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o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 go는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다? be 동사 또는 become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go가 뭐 하단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으니까 그녀는 뭐다? 그녀는 유명한 가수다 해도 되는 그 문장이죠. 그래서 뭐? She became a famous singer. 안 되겠죠. She became a famous singer. 그러니까 she became a famous singer, so she was a famous singer. The milk was bad. The movie is interesting. The pizza is delicious. 해도 되는. 그래서 be 동사하고 뜻이 얼만큼 다른 애들 쭉 살펴봤냐? 요만큼 다른 애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돌아가서 자, 이 자리에 interested를 쓸수 없는 이유는 누가 무슨 뜻이라서? 그렇죠. interested의 뜻이 뭐라서? 그렇죠. 흥미를 갖게 하다. 그렇죠.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영화가 얘가 이제 인터러스트가 인터러스팅이 되면 흥미를 가지게 하는이고요. 인터러스티드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그렇죠 흥미를 느끼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영화가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흥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러스팅이고 그러면 나는 그 영화를 봤더니 I am interested in the movie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차이점입니다.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요.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그러면 I was shocking이겠어. 내가 쇼킹 뉴스를 들었어. 아니면 쇼크드 뉴스를 들었어. 둘 중에 뭐가 맞죠? 쇼킹 뉴스야, 쇼크드 뉴스야. 그렇죠. 충격을 주는 소식을 듣고 I was shocked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 문장 섞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문장입니다. 자, 3형식 문제 풀기 전에, 그렇죠? 3형식 문장은 뭐가 몇개 있는 문장이었다? 주어는 여러 개올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몇 개? 한 개.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찾, 선생님 퍼뜩 생각났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 자, 이런 문장이 있어. I like this and that. 나는 이거랑 저거랑 다 좋아한다는 얘기죠. 나 이거 저거 좋아. 이거랑 저게 좋아.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목적어가 this도 있고 that도 있으니까 목적어 두 개니까 이거 삼형식 아니겠네요.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다? 3형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의 덩어리가 한 개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목적어의 덩어리가 한개 있는 것을 보고 몇 형식을 했다? 3형식이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형식은 3다음 당연히 뭐죠? 4형식이고 4형식은 모든 동사가 다 4형식 할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슨 동사? 수요동사, 그렇죠. 수요동사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는 없고 무엇무엇을 뭐뭐를만 있는 뭐 의미로 설명하면 무엇무엇을 또는 뭐뭐를 또는 뭐또 계속 영어로 접목시켜 설명하면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만 들어있는 그런 문장이 3형식이었다. 자, 그래서 몇 형식인지 쓰라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이 생각할 때 She looks beautiful은 몇 형식인 것 같아? 2다. 그러면 수민이 생각할 때 She sings beautifully는 몇 형식인 것 같아? 들어왔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2번 못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3번 She sings a beautiful song 몇 형식일 것 같아요? 3형식일 것 같다. 그다음에 She is singing a beautiful song 몇 형식일 것 같아? 이 형식일 것 같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She looks beautiful. 그렇죠? 그러면 She looks beautiful은 이 문장은 뭐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아? She is beautiful하고 뜻이 요만큼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beautiful은 She라는 주어를 설명하려고 온 뭡니까? 무슨 뭡니까? 보호죠. 형용사 보호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형식이다. 그러면 수민이는 2번 잘 모르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뭐야 이강이가 생각할 때 2번에 She sings beautifully는 이강이 생각하는 게 형식인 것 같아요. 이 형식인 것 같아. 우리가 이거는 결국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몇 형식이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할수 있는가를 본다 했으니까 끊어읽기를 할수 있는가 본다 했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She sings beautifully를 끊어보면 누가 뭐 한답니까? She가 sings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시야? 어찌시죠? 그럼 이건 몇 형식 중에서 순위가? 그쵸,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어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해석은 되게 비슷해.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녀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아름답게를 쓰면 안 돼. 왜? 자, 여기 있는 뷰티풀은 누구의 상태?
명사의 상태죠. 그쵸? 근데 여기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어찌 뭐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가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ings a beautiful song. 예, 끊어보면 누가 뭐한다? she가 sings 하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렇습니까? What does she sing? 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예. 4번에 3형식 같아요. 3형식인 것 같다. 4번은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책에서 설명하는 거좀 달라. 그렇습니까? 보겠습니다.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2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he is singing a beautiful song 하면 누가 뭐 한다? 그녀가 노래하는 중이다. 우리 끊어 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으로 볼수 있다? 3형식으로 볼수 있고, 책에도 3형식으로 답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로 볼 수도 있다? 얘 형용사잖아. 아니죠. 노래하는 중이다. 것이, 그녀가 사람이 갑자기 노래하는 것이 될순 없죠. 그녀가 어떤이다? 노래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형식도 되는데, 그런데 얘를 우리가 끊어읽기 할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얘를 뭐로 취급합니까? 동사의 덩어리 취급하죠.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게좀더 맞겠다. 형식을 굳이 따지자면 3형식이라고 보는 게좀더 맞겠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얘를 그리고 뭐로 본다? 동사의 덩어리. 노래하는 중인인데 붙였으니까 노래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적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이걸 다르게 이 문제를 다르게 푸는 방법은 뭐 하고 나서 끊어읽기 하고 나서 뭐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꿈이나 what에다가 밑줄 그란 얘기죠. 그니까 그러면 he does his homework in the liv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누가 does 안 되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그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요. 그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수민! 한번 오랜만에 시켜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요 What does he do죠? 맞습니까?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 does 안에 뭐 있다? does 안에 does가 있죠. 원래는 do였는데 does 안에 does가 있는데 does가 빠져나가니까 이 does는 뭐로 바뀐다? do로 바뀌죠.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What does he in the evening? 아니죠. 그렇습니까?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그럼 저녁 때뭐 합니까? He does his homework.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가지고 그는 안 한다는 뭐였습니까? 그는 안 한다. He does not이 아니고 he does not do였죠. not 넣고 싶어도 여속에 들어있는 거 쓰죠. 얘가 빠져나가면 얘는 원래 형태인 뭐가 돼야 돼? do가 돼야 되죠. 그렇죠? He doesn't do가 안 한다죠. He doesn't his homework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할때 일반 동사의 현재형 할때 이거 많이 틀린다. 이거 가지고 의문 만드는 거하고 이거에다가 난 넣는 거 갖고 많이 틀린다라고 선생님 설명 드렸었죠. 됐습니까? Does he his homework 아니고요. Does he do? 였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he doesn't his homework가 아니고 he doesn't do his homework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이 문장의 해석은 쉽죠. 그는 저녁 때 숙제를 합니다. 그의 숙제를 합니다. 뭐 이랬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y go playing the guitar at the concert. 누가 뭐 한대요? 그들이 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는 것입니까? 계속 사람을 자꾸 행동으로 바꾼 걸까? 그들이 연주하는 중이었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죠? 목적어네요. 무엇을 그 기타를 기타 그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중이었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 또는 where라고 볼수 있죠. when이 낫겠네요. 그렇죠. 언제
콘서트 때, 콘서트장에서. 그니까,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할때 기타를 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 목적어는 뭐다? 더 기타. 그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번에 비동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what were they playing at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들이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she wants to be a doctor in the future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she가 뭐 한답니까? wants 한다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 to be a doctor 하는 것. 근데 얘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어는 뭐? 이게 목적어고. 언제 뭐 하는 것? 미래의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she want? What does she want? She wants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그녀는 미래에, 장래에 의사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 그럽니까? what에 대한 대답도 있으니까 투부정사에 그래서 무슨 용법? 명사제용법이죠. 그렇습니까? want는 to도만 좋아하죠. 그럼 I enjoy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 그랬죠. 그건 뭐 한답니까? 아이가 enjoy 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긴다? 강을 따라 나의 자전거 타는 것. 강변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즐긴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다. What do you enjoy? 그렇습니까? 넌 무엇을 즐기니? I enjoy it. 나 그거 즐겨. What? 뭔데?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 강변을 따라서, 강가를 따라서 자전거 타는 것.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동명사라 한다. 현재 분사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하고 있네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었는 문장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네 이거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er sister always helps she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그녀의 누이가 그녀를 항상 도와준다. 끊어 읽게 보면 누가 뭐 한다? her sister가 always helps 한다. 그러면 she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어니까? 그러니까 무슨 격을 써야 된다? 격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격이 안 맞는 거죠. 주격이죠. 이 she는 동사 앞에 있어야 할 형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 decided buy new glasses.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뭐 했다? 내가 결정한 거죠. 그렇죠? 새 안경 사. 지금은 뭐라고 돼 있냐? 나는 새 안경 사다를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buy의 형태를 뭐로 해야 되겠다? to buy.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제어문법 what did you decide에 대한 대답이죠. 무슨 결정했니? to buy a new glasses 하는 것. 그다음 she finished write a novel.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뭐 했다? 끝마쳤죠? 소설 쓴 것을. 지금은 소설 쓰다 끝마쳤다 하고 있죠. 그래서 finish는 누구처럼? 그래서 write의 형태는 뭐? 그렇죠. She finished writing novel. 그녀는 소설 쓰는 것을 What did she finish? 에 대한 대답이 무엇을 끝마쳤니? 소설 쓰는 것을 끝마쳤어. 얘는 enjoy 종족, decide는 want 종족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팔지락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할아버지가 무엇을? 이 집을 뭐 했다? 지으셨다. 시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세 토막 중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목적어죠? 그렇죠. 이 집, 이게 목적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my grandfather가 뭐 했다? built 했다. 무엇을? this house. my grandfather가 built 했다. my grandfather,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build죠? 무엇을 지었나요? he built this house. 이 집을 지었습니다. 오케이. 또 칼질하기. 누가 그녀가 무엇을 러그막 듣는 것을 뭐 한다? 좋아한다. 그니까 그래서 시제는 그녀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she가 뭐 한다? likes 한다. 무엇을 listening to rock music.
likes listening to rock music. 그래서 이 대답도 90다. What does she like?를 계속해서. 그쵸? 그래서 예를 보고 동명사란다, 현재 부사란다, 동명사. 그리고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얘를 뭐로 바꿔서 한다? to listen으로 바꿔서도 된다. 그쵸? 뭐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좋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유럽으로 여행 갈 계획에서 그랬대요. 누가? 그들이 무엇을?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을 뭐 했다? 계획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한 버전은 그들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을 뭐 했다? 계획했다죠. 시제는? 그렇죠, 과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획했다? they가 planned 했다. plan은 누구처럼? 원처처럼 to 동사죠. to on a trip이죠. to go on a trip. trip은 trip인데 어디로 가는 trip? to Europe. They planned to go on a trip to Europe. 유럽으로 여행 가 이것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y plan이죠. 무엇을 계획했니? 자, 그래서 설명식 뭐 여기 이제 한 페이지 36쪽 쭉 풀어봤는데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있나요? 꼭 복습하세요. 뭘 몰랐는데 내가 뭘 알게 됐다. 됐습니까? 그게 공부지. 내 수업 듣고 있는 게 공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을 복습하면서 이런 거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었어. 이 문제는 내가 왜 못 풀었더라? 왜 틀렸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게 공부입니다. 37쪽. 조금씩 이제 문장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사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까 정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내용은 사형식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뒤에 뭐가 오고 나서 whom이 오고 나서 뭐가 온다 what이 온다 였죠. 그렇죠? 이 whom을 보고 그래서 무슨 목적 학교 선생님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뭐라고 그렇죠. 간목이라 그러고 예를 보고는 직목이라 그러죠. 왜 직접적인 게 더 뒤로 있지? 직접적이면 더 빨리 직접적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에 대한 얘기가 그 옆에 포커스 7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다시는 모든 하다시가 다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먹다 이런 말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먹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죠? 공부하다 됩니까? 안 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부하다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가르치다 이거 됩니까? 되죠. 그렇죠? teach A, B가 되는 거죠. A에게 B를 가르치다. 하지만 learn은 사형식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study나 learn 같은 것들은 그냥 무엇을 배우다 무엇을 익히다 이 뜻이죠. 연습하다는 어때요? 연습하다 사형식 될까요? 안 되죠. 그냥 무엇을 연습하다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연습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그렇습니까? giving verb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두 개의 목적어를 찾고,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입니까? 끊어있기 하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을 찾으란 얘기죠. 그쵸? 그리고 직접 목적어, 주로 what에 대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what에 대한 대답은 do, direct object입니다. do는 왜 do라고 했냐? 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는 왜 io라고 했냐? indirect object입니다. 그니까 direct의 뜻이 뭐겠어요? direct, direct 또는 direct 직접적인 얘기겠죠? 그럼 indirect는 뭐겠어요? 간접적인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럼 끊어있기 he gave me this gift. he가 gave 했죠? 그 다음에 whom이 보이네요. 누구에게? me에게. what이 보이죠? 무엇을? 우선물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얘는 do야? io야? 그렇죠. 품에 대한 내가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주어진 물건이죠. 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누구누구에게를 보고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 보고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IO하고 DO하고 거꾸로 썼다면 지금 뭐가 IO고 뭐가 DO인지 꼭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받는 사람을 보고 간접 목적어. 보통 우리말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애를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 누가 뭐 했냐? My mother가 보트 했죠? 샀죠?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미죠? 받은 사람이 엄마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품에 대한 대답이죠? 어 컴퓨터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me가 무슨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그렇죠. I, O죠. 그 다음에 얘가 뭐다? D, O죠. 컴퓨터가. 직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they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그들이 asked 했죠? 누구에게? him에게. 무엇을? 많은 질문을. 그니까, 그래서 질문 받은 사람,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죠. 그니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고, I O고, a lot of questions가 뭐다? D.O.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Mary told me a scary story last night. He will give his parents everything. 이겠고. 자,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근데, 해석해보면 되게 웃기죠. 그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답은 이겁니다. 네, 지금 답이 아니라고 치는 거 같네. 그 다음에 이거. I will not ask him any questions가 맞겠죠. 그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니까, 해석이 도저히 되지도 않네요. 얘는 아예 안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he made me a nice scarf. 됐습니다. 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왜 도저히 안 되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told 했죠? 누구에게? me에게, 나에게, whom에게 라는 거. 무엇을? a scary story를. 얘는 부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막은 누가 뭐 했다? whom 있고, what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서? 얘는 when이라서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왜? 무슨 시라서? 부사라서 그렇죠. 어떤 시라서 그니까 그래서 사형식이네요. 그가 줄 거래죠. 그렇죠? 누구에게? 그의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그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그가 줄 거래죠. 누구에게? 모든 것에게. 누구를? 그의 부모님을.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이상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해석하면 뭐 이건 좋죠. 그렇죠? 나는 물어보지 않을 거래죠. 누구에게? 그에게. 에게니까 간접 목적어죠. 무엇을? 그 어떤 질문도. 그렇죠? 나는 그에게 어떤 질문도 물어보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얘는 누구에게 뭘 안 물어볼 거라고 돼 있냐면 나는 어떤 질문에게 그를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she made me a nice scarf. 그녀가 나에게 멋진 스카프를 만들어 주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뭘 만들어 준 거야? 멋진 스카프에게 나를 만들어 줬다니까 얘는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 그냥 계속해서 3번 주의해서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있기면 he가 handed 했네. whom에게? me에게. 무엇을? the salt를. 그래서 hand 뭐하다? 그렇죠. 건네주다죠. 그가 나에게 소금을 건네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ll buy you a wonderful dinner. 난 너에게 사줄 거래네요. 그렇죠. 무엇을?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내가 한번 멋지게 쏠게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너에게 한번 좀 멋진 저녁 식사를 사줄 것이다. 뮤에게,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이니까 얘는 직접 목적어. She가 보여줬네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그녀의 결혼 반지를.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주셨네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햄버거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왜 만들어줬습니까? 그렇죠. 점심 식사로서 햄버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런치는 왜 만들어주셨니? 점심 식사 때 먹으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란 말이고.
다음 4번 배열학입니다. 이 문장을 푸는 방법은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절대 주어가 될수 없는 녀석이 있네요. 그쵸? 누굽니까? 미죠. 그러면 여기에 동사는 뭘 텐데? 메이드일 텐데. 아니, 동사는 메이드일 텐데. 그쵸?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uncle 그렇죠. My uncle이 메이드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whom부터 넣으란 말이야. what부터 넣으란 말이야. whom에 대한 대답 뭐? me. 그럼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쿠키죠. 삼촌이 저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접 목적어 에게, 나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 무엇을, 과자를, 을,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2번도 보니까 절대 주어가 될수 없는 애가 있죠. 동사 앞에 못 가는 애가 있죠. 걔가 누구죠? 데미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그렇죠. His grandmother가 뭐 했다? Called 했죠. 전치사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부터 넣으란 말이죠. 누구에게? 댐에게. 그럼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그렇죠. 그래서 그의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랬었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무조건 주어밖에 안 돼가 보이죠? 누구죠? 그래서 누가 또 미래 시제인 것 같네. 미래 있으니까 내가 뭐할 것이다. 아 왜? 기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티치죠. 내가 가르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누구에게가 올 차례죠? 누구에게? 유에게. 내가 가르쳐 줄 거다.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How to drive a How to drive a car.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무엇을?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자, 이거 뭐할때 배웠더라?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to도죠. I will teach you how to drive a car. 얘기하는 이유가 슬슬 있죠. 눈치챘죠. 그쵸? How to drive a car을 뭐로 바꿨을 수 있었더라? How do I should drive a car? 2% 아니 좀 틀렸죠. 거의 맞았는데. 형식은 맞았는데. 뭔가 하나 틀렸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래.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라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답니까?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I가 아니고 U겠죠. How you should drive a car. 자, 이거 2학년 때곧 나오게 될 아주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나 그랬더라.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고. 직접 의문문이었으면 How should you drive a car? 하고 물음표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니까? I will teach you. 가르쳐 줄 거야. How to drive a car.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 will you teach me? 겠죠. 그렇죠?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 그렇죠. 명사 적용법이란 말이죠.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항상 명사 적용법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how는 누구처럼 그렇죠. to 쓴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cook은 누구처럼? 메이크처럼 뭐 쓴다? for 쓴다. 그다음 of 쓰는 건 누구였더라? 그렇죠. 단 무조건이 아니라 했죠. 그것을 받는 사람 앞에 그걸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오씨 왜 ask 뒤에 to가 왜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ask 뒤엔 of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본다. 해석해봤더니 이 문장 해석해봤더니 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인데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야 될 부분에 of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ask 뒤에 of가 와야 된다. to는 못 온다. for가 못 온다. 이게 아니라 했어.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은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보겠습니다. I will lend some money.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내가 뭐할 겁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빌릴 것이랍니까? 빌려줄 것이랍니까? 그렇죠. 빌려주다가 돼야지 사형식이 되는 거지. 빌리다는 삼형식 동사죠. 무엇무엇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리다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borrow는 삼형식 동사고요. lend가 사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 whom이 아니고 뭐가 먼저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whom이 아니고 뭐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온 거예요? whom이 아니고 what이 먼저 온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빌려줄 거다. 무엇을? 약간의 돈을. 그럼 이돈 받는 사람인 you는 뭔 you야? to you죠. 그렇습니까? I will lend you, I lend some money to you. 자, 대부분은 다 to를 쓴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I will lend some money to you. 난 너에게 돈을 좀 빌려줄 거야. 지금은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얘는 뭐의 목적어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동사다. 그렇습니까? 얘는 뭐가 됐다? 전치사 달렸으니까 뭐가 됐다? 부사가 됐다. 그럼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만 있고 to whom인 거지. 그냥 whom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he gave good advice 여기 있네요. 그가 줬죠? 그렇죠? whom이 왔어요? what이 왔어요? 그렇죠. 무엇을 주었습니까? 훌륭한 충고죠. 훌륭한 충고를. 그럼 뭔 미겠어? 주미. 그가 나에게 훌륭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give는 give처럼 to 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dad cooks lunch bonus on weekends라고 얘기했죠. 누가 뭐하냐? 아빠가 요리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점심을. 그렇죠? bonus. 그렇죠, for us.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서 좀더 들어가면. 오케이. 그래서 on weekends의 뜻은 뭡니까? 주말마다죠. 그러니까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빈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ow often does your dad cook lunch for you?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cook은 누구처럼? 메이크처럼 받는 사람이 뒤로 갔을 경우에 전치사 for를 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뻔한 거 나왔죠? 그렇죠. I가 asked 했죠? What? whom이 아니고 what이죠. 무엇을? questions를. on her? of her.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는 사람이 그녀니까 of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제 2번의 문제는 결국 뭐냐? teach는 누구처럼, ask는 누구처럼, 그 다음에 make는 누구처럼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Miss White가 teaches 하죠. 그렇죠? White 선생님 가르쳐줘. 누구에게? whom에게? 사형식이네요. 그렇죠? 무엇을?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us도 teach의 목적어고, 여기에는 English도 teach의 목적어죠. 동사가 목적어 몇 개를 가졌어? 두 개를 가졌죠.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을 보고 수여 동사라고 하고 teach는 누구처럼 그렇죠. 가르치는 거 쉽다 했어 어렵다 했어 쉽다 그랬죠. 그냥 툭 가르쳐 주면 되잖아. 툭 주면 되듯이. 그래서 먼 us to us. 사실 가르치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특히 김모 시대에 모 이강준 뭐 이런 친구들이 그렇죠. 이강아 니가 있자 선생님이고 이강이 같은 학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되게 기분 좋지? 좋아. 이강이의 장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다. 그렇습니까? 단점, 수업이 끝나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
좀 중간에 좀 있어라. 어? 아, 그러니까 유양이 이제 이름만 듣는 거지, 이제. 수업에 절찬을 해야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한 번씩, 어? 선생님 얼굴 떠올리면 토 나오니까 안될 거고, 하여튼, 너의 영어를 떠올리면서, 너의 영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하면서 생각하면서, 어? 너의 그 정리가 하나도 안된 가방을 좀 정리 좀 하고, 어? 숙제네. 숙제네. 했어, 안 했어? 지금 하고 있지, 그치? 숙제 따라 붙이고 옆에 놔둬라. 준비 됐어? 이번에 된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아, 이번에 쉬워. 아이씨, 땡땡, 졸, 뭐, 어려웠어. 졸, 쉬웠어.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냥. 그게 의미 맞는다. 알겠습니까? 어려웠다면 왜 어려웠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해! 알겠습니까? 로봇 같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곧 배우게 될 대화 파트에 나오는 거고요. favor의 뜻은 뭡니까? favor. favor. 아, 계절은 여기 있는데요. 자, 수민이 favor의 뜻이 뭡니까? 자, favor의 뜻을 짧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호의가 뭐죠? 호의.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에 어떤 해주는 어떤 행동. 이걸 호의라 그래요. 널 위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해주는 이런 걸 보고 호의랍니다. 호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알겠습니까? 이건 맛이죠. 이건 맛이죠. 맛. 이건 flavor, 맛이고요. favor는 호의. 지금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머릿속에 같이 막 때려넣지 말고요. 지금과. 자, 그래서 may I ask you a favor?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부탁 좀 해도 되겠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과. 나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런 뜻입니다. 너날 위해 뭘좀 해달라고 내가. 자, 여기에 ask는 요청하다가 되는 거예요. 요청하다. ask가 묻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에스크가 요청하다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날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겠니?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can you? 같은 표현 can you? 알겠습니까? Can you help me? May I ask you a favor? 대화 파트에서 can you help me? 하고 같은 표현인 거다라는 건 되어야 될 거고요. 뭐 어쨌든 문제는 에스크니까 쉽죠. May I ask what? What이 먼저 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탁을 받을 사람은 뭘 달고 뒤로 간다? Of you. May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I가 made 했네요. 그렇죠? 만들었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으면 내가 누굴 만든 게 돼버렸어. 그렇죠? 나는 그를 만들었구나. 시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얘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고 얘는 만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여기 what이 왔으니까. 내가 그에게 만들었죠. 뭐를? Something special. 난 그를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I made. What이 먼저 왔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뭔가를. 그러면 make는 당연히 뭘 달고 뒤로 간다? For him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곧 나오게 되고 학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어떤 문법적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thing을 꾸며볼까요, thing. 것이죠, 것, 물건, 뭐 이런 거죠. 특별한 것이라고 해볼까요, 지금부터. 특별한 것이란 말을 만들 거야. 특별한 것은 뭐죠? 특별한 것, special thing이죠. 그렇죠? 특별한 것, special. 여기 A가 있어요. special thing이죠. 뭐가 아니다. thing special이 아니란 말이죠. 특별한 것, special thing. 이래죠? 맞습니까? 좋은 것,
땡 굿입니까? 굿땡입니까? 굿땡. 좋은 책, 굿북. 그쵸? 뭐, 좋은 보이, 굿보이. 맞죠? 근데, 특별한 어떤 것은 뭐라 그래야 된다? 스페셜 썸띵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썸띵 스페셜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자, 왜 그러냐? 이거는 뭐랑 뭐랑 합쳐진 말이다? 합쳐진 말이다. 근데 썸이 수량 형용사였죠? 그쵸? 그러니까 띵은, 썸띵은 이미 띵이라는 명사 앞에 썸이라는 형용사가 이미 붙어 있어. 그래서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이렇게 형용사가 붙고 싶을 때 앞에 못 가고 뒤로 가는 게 썸띵만 있을까? 당연히 모두 그렇겠어. 애니띵도 그렇겠죠. 그쵸? 또 모두 그렇겠어. 나띵. 그쵸? 또 모두 그렇겠어. someone. 어떤 사람이죠? somebody도 마찬가지죠. someone, somebody. 됐습니까? 뭐, anyone, anybody. no one, nobody. 이런 애들 형용사 붙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something special 해야지.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special something 써놓고, 다른 데 맞는 데다 밑줄 꺼놓고, special something으로 밑줄 꺼놓고, 1, 2, 3, 4, 5 중에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내는 겸, 곧 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과 같은 단어들을 꾸미고 싶은 형용사는 뒤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또 플러스 학습. 여기다가 뭘 넣어볼 거냐. 나는 그에게 마실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 해볼까요? 마실 건데 특별한 거 만들었다. 이런 말을 만드는 거 볼 거예요, 이번에. 뭘 집어넣,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실 특별한 것은 뭡니까? 드링크죠. 마시다는 드링크죠. 그럼 드링크를 어떻게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실 특별한 것은 뭐다? 아니, 여기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마실 특별한 것은 일단 something special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드링크를 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something special에다가 드링크를 어떻게 넣으면 마실 특별한 것이 될까요? 그럼 to 드링크를 어디다 넣을래요? 그렇죠. something special to drink. 이렇게 하면 마실 특별한 것이 되고, to 부정사의 명형부. 뭐. 그렇죠. 이게 바로 뭐? 형용사적 용법에 얘가 뭘 꾸밉니까? special something. 그렇습니까? 어떤 것, 마실 것.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쇼네요. 이번에. He will show you the storybook. 그가 너에게 이야기책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what이 먼저 왔으니까 삼형식이 바뀌는 거죠. He will show. 그가 보여줄 거야. 뭘 보여줄 건데? 그 이야기책을. 그래서 쇼는 누구처럼? To. 그렇죠? To you. Give처럼 to를 주고 너에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 하고 나서 한번 하자. 그럼 mom bought a movie ticket 이렇게 있는 거죠. mom bought a movie ticket 뭐? For 그렇죠. for mom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됩니까? for me죠. 그렇죠? 그래서 왜 for me를 여기다 안 놔두고, 그러니까 얘랑 얘의 위치가 왜 하필이면 얘가 일로 안 가고 얘는 일로 안 왔을까? 왜 하필이면 B자리에다 for me를 쓰고 D자리에다가 포맘을 할 것이지, 왜 여기다 포맘, 하필이면 여기다 왜 포맘을 놔두고, 여기다 왜 포미를 놔뒀을까? 그렇죠. 이강이 같은 애들 찾아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아, 바이 나왔네? 포는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보고 얘를 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엄마가 샀어, 엄마가. 어? 엄마가 사가지고 자기한테, 자. 이러면 뭐가 되면 안 돼? 자, 만약에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Mom bought a movie ticket for herself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한 동작이 다시 주어에게 돌아올 때 쓰는 게 바로 뭐? 제기 대명사죠. 아, 와우, good idea. 할머니한테 드렸다. 어, 맞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네.
그러면 그랜드맘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알겠니, 강아? 그 다음에, wrote야? 그렇죠? 네. 그러면 she wrote a letter. 뭐 여러 개 봐야 됩니까? 여러 부분 끝까지 다 봐야 됩니까? 앞만 봐도 됩니까? 그렇죠. 앞만 봐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write는 누구처럼? give처럼입니다. 됐습니다. write는 give처럼이라고. write 잘 안 나왔었죠. 됐습니까? 지금 익혀주세요. write는 give처럼 to를 씁니다. She wrote a letter. what이 항상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what이 항상 먼저 나오죠. 엄마가 샀다 무엇을? 누구 뒤쳐서요? 그녀가 썼다 무엇을 편지를 그가 물을 것이다 무엇을 질문을 그가 살 것이다 무엇을 못 나왔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다 들어갔죠. 그래서 전부 사형식이 사명식으로 바뀐 거고 에스크 떴네요. 그렇죠. 앞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뒤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뜻이 됐냐. He will ask questions of them. 그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에? 뭐 화장실 가겠습니다? 내가 잘 못 들어가요. 그니까, 그 다음에, we will buy sunflower. 우리가 꽃을 좀 살 거래죠? 그쵸? 그니까 뭐, for mom. 엄마를 위해서. 받는 사람, 엄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의 마지막. 4번 문제. 그쵸? 뭐, 쉽네. 끊어있게 하고 나서, 이제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끊어있게 하면 되겠네요. 끊어있게 한 다음에, whom에 대한 제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he가 both 했네요. whom, me, what, on, English group.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bought, an English book, for me. for me. 하면 되겠죠. 나를 위해서, 뭐 들었어? 사주면 뭐 들었어? 사주려면 뭐가 들어? 돈이라는 아주 귀중한 물질이 들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ask네요. 그렇죠? 그래서 can I ask what a question when you of you he will give us one more chance 그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줄 것이다 he will give what 뭘 줄 건데 one more chance 누구에게 to us에게 그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누가 누구처럼인지 그렇습니까? 형식 전환할 때 이번에 통 껍데기에 써 있는 건 give랑 make랑 ask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bring은 누구처럼? 그렇죠. bring은 give처럼 to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페인트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그려주다 라는 페인트는 누구처럼 메이크처럼 뭐 쓴다 얘는 for를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bring은 to 쓰고요. 그 다음에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라는 get이 있죠. 그렇죠. A에게 B를 가져다 주는 get은 누구처럼 메이크처럼 뭐 쓴다 for를 쓴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뜻이 좀 비슷해. 됐습니까? 뭐, bring me some water. 이렇게 하시죠.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bring some water to me. 하는데, 나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라는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get me some water.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get some water from me to me. 근데 bring을 for 쓰는 경우도 요즘은 자꾸 보입니다. 원래 선생님이 배울 때는 bring은 to를 쓴다라고 들었는데 bring 같은 경우는 for를 쓰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조금씩 변하죠. 자 이제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이 네 문제로 끝내기에는 좀 짧은 감이 있는데요. 누가 이 책에 어떤 형태라는 게 있으니까 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만 5형식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시작했었냐 하면 일단 5형식은 몇 형식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4형식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라면서 얘기를 시작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give a의 뜻은 a에게 b를 주다죠. 그러니까 a하고 내가 I, 뭐, she gave me a present. present가 있었다. she gave me a present. 그러면,
나는 선물이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존재입니까? I am a present는 아니죠. 하지만 erect A, B는 뭘 뜻이었어요? A를 B로 뽑으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는이 아니니까. 근데 A를 B로 뽑으면 뭐라고 할수 있어? A는 B다. 자, 그래서 5형식은 여러분들이 5형식부터는 선생님이 자꾸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 자꾸? 내가 뭐 이제 읽기 교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문법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장의 구조는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때 전부 다 뭐였냐면 그게 다 5형식 문장일 때 내가 그 얘기 듣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라는 구조 있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라는 구조는 뭐였습니까? 텔 A to do죠. 그래서 tell A to do의 형식은 몇 형식이다? 두 형식이다. A에게. 그러면 이와 같은 녀석들은 뭐가 있었냐? A에게 뭐뭐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그렇습니까? A에게 뭐뭐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뭐뭐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여러분들 기대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다. 그렇죠. 그러면 A가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이런 것도 이런 그러니까 5형식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모아서 익히는 필요가 있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애들 뭐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이런 애들은 5형식이다. 그리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 말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erect AB와 같은 구조가 있죠. erect AB와 같은 구조는 call A, B라든지 또는 name A, B 이런 것도 있었죠. call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 name A를 B라고 이름 붙이면 A는 B다. 이런 구조가 있죠.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A가 B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가 있다?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러니까 A는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좋습니까? 이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게 뭐가 있냐면은, 미리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런 형태로 좀 이따 배울 거야. 이런 형태로 배울 거야. C, A, do는 어떤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뭐뭐 한다. A 뒤에 뭐뭐 한다란 말이 왔어. C, A, I, 예를 들어서 I saw her run. 이런 문장이 뭘뜻일 것 같아. I saw her run. 아, 뭐뭐. 그렇죠. A가 뭐뭐하 쓸 보다. 이 뜻이 됐고. 그렇습니까? 어? A가 뭐뭐하는 것을 보다? 어? 여기 선생님. 뭐뭐하다는 두고 뭐뭐하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A가 뭐뭐하, 보다라고 해야 된대요. A가 뭐뭐하, 는 것을 보다가 맞잖아, 우리말로. 근데 A가 뭐뭐하, 보다라고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make A do. make A do는 뭐 뜻이냐면, 뭐, 일. 그렇지. 그러니까, make A do 하면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그러면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어? A가 뭐뭐하는 것을 시키다 해야 될것 같은데? A가 뭐뭐하는 것을 시켰다. 얘도 얘를 넣으면 안 돼. A가 뭐뭐하는 시키다 라고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뭐, 그,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지각 동사니까 학교에 지각하는 동사죠. 그래서 그 말인데 내가 지각 동사라는 말잘안 쓰는데요. 영어로는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과 관계된 동사들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감각 동사하고 헷갈리는데 감각 동사는 아니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 정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그리고 뭐 맛보다라든지 냄새맡다 이런 잘안 쓰기 때문에 뭐 맡긴 맡지만 안 쓰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누가 뭐뭐 하는 보다, 누가 뭐뭐 하는 듣다. 그러면 모아놓고 뭐 지각 동사라면서 여기에 2가 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순서는 예를 먼저 말해주세요.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누가 누구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원하다. 이걸 먼저 말해주신 다음에, 봐봐. 이거 풀리려면 연세를 보니까,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려니까 풀리셔서 뭐뭐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거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이겁니다. 풀리시면 안 되는 특별. 특별한 문제. 얘 기가 끊어져가지고, 뭐랄까, 뭐가 뭐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근데 얘는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죠.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료는 make hav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저랑 같이 팝송 영화 할 때 let it, let it, let it, let it, let it, 그니까 이거 했습니까? Let it to go였어, let it go였어. Let it go였죠. 그러니까 let이 내버려 두다, 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A가 뭐 하도록 놔두다 이런 거 할 때 let it to go가 아니죠. Let it go였죠.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Let 또 사역 동사라고 해서 시키다라고 순서대로 하면 얘도 이제 이 안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아직은 안 배웠을 거고요. 근데 얘들도 이제 오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크게는 여기 포함되는데 to를 써서는 안 되는 애들. 누가 뭐뭐 하 보다 누가 뭐뭐 하라 시키다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조금 말씀드렸고요. 근데 크게 5형식 다시 얘기하면 5형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A, B라고 이름 시켜. 자 그리고 이제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다? 또 다른 문장에 so 이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강아지를 초코라고 이름 지었으면 그러므로 내 강아지는 뭐다? 초코다.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 고양이 이름 뭐예요? 뭐야? 잘 살고 있어? 체중은? 체중 관리 잘 해주고 있어? 날씬해? 그러면 뭐 누가 뭐라라고 이름 지었어? 다 같이 가족 회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족이 네임드 한 거죠. 그렇죠? 무엇을 our pet을 뭐라고 보라라고 our cat을 보라라고 그러니까 so our cat is 보라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했어.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은 A가 만약에 그렇죠? 이 사람이 한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A는 이 행동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make A 어떤도 마찬가지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A는 어떤 상태다? A는 어떻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뭐 이렇게 써놨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찾으라 그랬죠. 그렇죠? 또 모두 찾아라. what이나 whom의 상태 또는 어떤 이 사람이 하는 동작 또는 이 사람의 정체 동격 이 세 가지가 있겠죠. 목적격 보호의 종류는 보호니까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죠. 보호는 두 가지 보호가 있었죠. 무슨 보호랑 그렇죠. 형용사 보호랑 또 뭐 그렇죠. 명사 보호가 있겠죠. 됐습니까? 찾아 밑줄을 긋고 목적어에는 object의 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는 object complement의 목적격 OC를 써라. 됐습니까? 그럼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죠. 1번 I will make you happy forever 이러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I will make죠. 끊어있기 대로 좀 합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이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happy가 보이죠. 그쵸? 그다음에 forev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어떻게 영원히 그렇습니까? 난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So, you, 시제가 뭐예요? You will be happy forever. 말이죠. So, you will be happy forever. So, you will be happily야. So, you will be happy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 와야 될 자리고, 어떤 시 와야 될 자리고, 이 you는 이 문장의 뭐다? 목적어.
그 다음에 happy는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뭐? 목적격 보다. 그니까 계속해서 so 이럴 거야 이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ind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설명한 적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Mary found a room empty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Mary가 found 했죠. 그쵸?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무엇을 found 했습니까? The room이고요. The room의 상태는 그쵸? 그래서 뜻은 Mary는 그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그쵸?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Mary는 그 방이 비어있는 상태임을 깨달았다. So the room 시제가 과거죠? Was empty. 그러므로 그 방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의 상태를 empty라는 형용사가 설명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다 풀고 나서 목적격 보호가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됐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old me to wash the dishes. 얘는 좀 방해되니까 잠깐 찍을게요. Okay. He told me to wash the dishes. 좋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까? He가 told 했죠. 그렇죠? Whom 누구에게? Me에게. 그렇죠? To wash the dishes 하라 이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거지 하는 건 주어인 he야, 목적어인 me야. 그렇죠? 그가 나에게 설거지하라고 말했으니까 지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보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wash the dishes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닌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me가 목적어, 그리고 to wash the dishes가 목적격 보호. 됐습니까? so 내가 말 잘 들어. 내가 he의 말을 잘 들어. 아니면 내가 말 안 하면 막 때려. so I 시제가 과거죠. so I washed the dishes 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나는 설거지를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nts him to be a pilot이죠. 그렇죠? 누가 뭐 she가 원치 하는 거죠. 누구를 원치 합니까? him을 원치 하죠. 그렇죠? him이 뭐 하는 거? 그가 비행기 조종사 되는 것을 원한다. 그녀는 그가 파일럿 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파일럿 되는 것은 주어인 she야, 목적어인 him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고? 목적어고. 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 주격 보호가 아니고 무슨 격 보호다? 보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어. 그렇죠? So he is a pilot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일럿이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면 4번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 같고 그 다음에 2번하고 같은 건 1번이죠. 그렇죠. 1번의 보호는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죠. 그렇죠. 얘도 형용사 보호죠. 어떤 행복한 어떤 비어있는. 그 다음 얘는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그렇죠. 명사 보호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tell you to do? 라고 묻는 거죠. What did he tell you to do? 그가 너에게 뭐 하라고 말했니? To wash the dishes 하라?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냐? What does she want him to be?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야. 2번, 미추실 부분은 어법상 발에 고쳐라. 됐습니까? 또 끊어있게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방법은 다 뭐 하면 돼? 전부 다 소를 해보면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news made us sadly죠. 그래서 누가 그 소식이 만들었죠?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슬프게. 어? 안 틀렸는데. 그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슬픈 sad고 슬프게 sad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틀린 이유는 So 시제 과거죠. So we were sadly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sad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슬프게 만드는 걸 슬프게 만든 거야. 우리가 슬퍼진 거야. 우리가 슬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us는 명사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려면 부사가 아닌 뭐? 부사가 아닌 뭐? 부사가 아닌 뭐?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겠죠. 내가 왜 부사가 아니니란 말을 왜 하겠니, 민딩아? 됐습니까? 다음, this sweater will keep you warmly. Warmly. 무슨 뜻입니까? 따뜻하게. 그래서 이 스웨터가 뭐 할 거다? 지켜줄 거래죠. 누구를? 너를. 어떻게? 따뜻하게. 또 틀린 게 없는 거 같죠? 됐습니까? So. You. 시제 미래죠. So. You. So you will be warm. 그래서 너는 어때질 거다? 따뜻해질 거다. You will be warmly가 아니죠. So you will be warm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arm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she found the book be interesting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뭐 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더 북을 찾은 거 됐는데 뭐가 왔죠? 그럼 찾았다가 아니고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녀가 알게 됐습니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그렇죠. 그 책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됐다? Interesting. So, 시제 과거죠. Was interesting. 그래서 왜 ED가 아닌지 알죠? 그렇죠. 더북이 흥미를 느낄 리가 없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형태의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advised me exercise regularly. 그니까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충고했네요. 누구에게?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그렇죠. 지금은 그냥 그가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충고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exercise를 어떻게 고쳐야 했다? To exercise regularly.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를 충고했다. 투부정사에 내가 왜 는 것을 한다면 왜 투부정사에 왜 하겠어?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미가 he의 충고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말도 잘 듣는 사람이면 충고를 하겠죠. 얘야 좀 규칙적으로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운동 좀 하렴 이라고 충고했어. 근데 얘가 생전 말을 안 들어. 그쵸. 근데 생전 말을 안 들면 이제 충고하지 않고 뭐 해야 되겠어?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가 시켰습니다. 그쵸. 누구를 시켰어? 미를 시킨 거죠. 여기다 쓸게요. 미가 시켰죠. 누구에게? 미에게. 그쵸. 얘 시키다네요. 그쵸. 시키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 to exercise regularly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얘가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그렇습니까? 사역. 사역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나도 안 들어. 그 시킬 사자의 일역자예요. 저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문법 용어도 그렇죠. 시키다란 뜻을 가진 얘기야. 근데 시키다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반만 그런 애도 있어요. 뭐 이, 절반 반반 치킨. A가 뭐뭐 하도록 돕다. 뭐뭐 하도록 동사를 하도록 돕다래. 그렇죠.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됩니다. 그래서 help를 보고 좀 이따 뭐라고 배울 거냐면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배웁니다.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준이 벌써 표정이 뭐야? 대체 뭔 소리야? 준이란 얘기는 준우승이 뭔지 알죠? 그렇죠? 준우승이 우승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랑 거의 비슷한 애라는 얘기를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lp A to do 해도 되고 help A to do 해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죠. 그니까? 수민아 아유 앞으로 배울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옛날에 이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중1 때 학원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 초등부 때는 나하고 수업 안 하고 중1 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자율학기제 이런 것도 없었거든. 계속 시험 쳤겠지. 처음 들어와서 1학년 1학기 때 영어 시험이 40점이었어. 응? 졸업할 때는 100점 맞았어. 다 2학기 중간기만 다. 내가 계속해서 문법은 내 목표가 뭐냐? 너를 오해독 시키는 거야, 오해독. 가볍게, 정신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겁주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살짝살짝 이렇게 초벌 구이 해놓는 겁니다. 그때 들었을 때,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렇습니까? 하라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볼 건데요, 이거를. 그렇죠? 한번 자세히 봅시다. 그렇죠? 한 놈 빼고 나머지는 목적격 보호가 다 똑같은 종류죠. 그렇죠? 1, 2, 3, 4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왕따는 몇 번? 그렇죠, 4번이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씨들? 그렇죠. 그렇습니까? 얘는 명사보호죠. 얘만 명사보호. 투부정사의 무슨 영역도? 명사보호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는 것을 충고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을 바르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를 만한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her mistake made us가 보이네요. her mistake made us. 그렇죠. So 시제 과거죠. So were angry. 그렇습니까? 그녀의 실수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났다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I wanted 떴네요. 그렇죠? 그러면 I wanted him play the guitar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wanted him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ry saw him to clean his roo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called his son Piggy. 그렇죠? 다 지우세요. 됐습니까? 자, 혹시 여기 보니까 이 so 잠깐 볼까 했어요. So 뭐 하다죠? C의 과거형. 그 C의 과거형 보다죠. 보다네. 보다네. 갑자기 이거 왜 보일까? 됐습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다시 풀어봅시다. Her mistake made us angry죠? 그쵸? 그러면 I wanted him his room이죠? 그쵸? 그 다음에 Mary 하필이면 쏘네. 그쵸? Mary saw him play the guitar죠? 수민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에 he called his son Pigg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하고 4번은 1, 2, 4는 쉬우니까 먼저 설명하겠죠, 선생님이. 1번은 벌써 설명했고요. So 했죠. 그렇죠? So we were angry였고요. I wanted him. 나는 그를 원했죠. 난 널 원해. 이게 아니고요. 그가 뭐 하는 것? 그의 방 청소하는 것을 원했죠.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그가 그의 방 청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So, 그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 So he, 시제 과거죠. So he cleaned his room. 그래서 몇 형식이다? 5형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So 하는 이유는 이게 5형식이라는 증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He called his son. 그가 불렀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의 아들을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피기야, 돼지 같은 놈아 라고. 그러니까 돼지를 좀 귀엽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고 이 뚱땡아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저는 아들을 피기라고 불렀다. So 시제가 하고죠. So his son was piggy. 별명이 피기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메리가 봤죠. 누구를 봤어요? 그를 봤죠. 그렇죠? 그가 연주 기타 연주하 본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좀 이따 배울
받아들이는 동사라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동사라서 뭐 취급한다? 특별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독수리인데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 어떻게 될까? 집중. 그렇죠? 됐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박쥐야. 박쥐는 초음파를 쏘고 듣는 거 알죠? 그렇죠? 내가 박쥐인데 태어났는데 안 들려. 어떻게 돼? 죽죠.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걸 파먹 그러니까 야생돼지야, 야생돼지. 그러니까 집돼지 말고 야생돼지야. 후각이 냄새가 안 나. 냄새를 못 맡아. 그럼 어떻게 됐어? 죽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피부에 감각기관이 다 마비됐어. 그렇죠? 내가 뜨거운데 손을 대고 있는데 몰라.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다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동사는 어떻다? 특별해.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무슨 취급하기로 했다? 특별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넣어야 될 자리에? 뭘 넣어야 될 자리에? 툴을 넣어야 될 자리에 툴을 넣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거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을 쓴다. 이따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풀어서 얘기하면, 뭔가를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다 동사, 지각 동사는 이 녀석, 목적어의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에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봤다 해서 to do,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을 써야 되는데 to 빼고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가끔 이런 시비 거는 친구들 있어. 선생님 여기에 시제가 뭐예요? so예요. 그럼 여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played 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to 뒤에 동사, 자 to 부정사는 to 뒤에 뭐가 오는 거죠?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to만 생략한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거 여러분들 그니까 이걸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메리는 그가 기타 연주하 보았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나는 그가 친절한 신사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러므로 그는 뭐다? 친절한 신사다. 그러니까 오형식이라는 거 맞다는 거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현재죠. 그렇죠? 그럼 뭐 나는 생각하죠. I가 think하죠. 누구를 think하냐면 him을 think하죠. 그렇죠? him의 정체가 뭐라고? gentleman이라고. I think him gentleman이죠. I think him gentleman. So he is a gentle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녀의 실패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초조한 상태로 뭐했다? 만들었다. 시제 과거죠? 그렇죠? 과거니까 이거 make지만 그래서 누가 her fail you가 뭐했습니까? 과거니까 made 했죠? 누구를 made 했습니까? us를 made 했죠? 그렇죠? we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목적격이니까 us를. 그 다음에 어떤 상태? nervous.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완성됐습니까? make a 어떤이 완성됐죠? 됐습니까? so 시제 과거죠. so we were nervous.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아침 먹으라는 것을 뭐했다? 충고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그래서 he가 advised 한 거죠.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to have breakfast 하라는 것을. he advised me to have breakfast. 그래서 내가 충고를 잘 들으면 시제 과거죠. so I had breakfast. 그래서 나 아침 먹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누구를? 그녀의 딸이 뭐 되는 것?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뭐 했다? 원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she가 뭐 했습니까? she가 wanted 했죠. 누구를 wanted 했습니까? her 도어 정도는 이제 쓸 줄 알아야죠. 어? 도어를 뭐 하는 거? to be a designer. 어? 안 넣으면 안 되겠죠. 디자이너.
She wanted her, her daughter to be a designer. 그래서 뭐 발음대로 됐으면 her daughter was a designer. So her daughter was a designer. 전부 다 그래서 so를 넣을 수 있는 전부 다 오형식 문장 있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냈습니다. 자, 지금은 전부 다 오형식이죠? 근데 이 중에 한 문장은 삼형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몇 번이죠? 그렇죠. 자, 이 문장은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그가 친절한 신사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렇죠? 뭐를 잡아온다?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겉 만드는 걔가 누구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라고 해야 되냐? I think that 이제 완벽한 문장 와야죠. He is a gentleman. 선생님 여기 어를 왜 안 넣어요? 이 경우에는 잘 안 씁니다. I think that 근데 I think that he is a gentleman 몇 형식 문장이냐? That he is a gentlema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가 신사라.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가 신사라는 것은 what이죠. 그럼 이거 몇 형식으로 바꾼 겁니까? 한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알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목을 바꿀 때가 되었네요. 이제 오케이. 뭐라고 이름 바뀌죠? 됐습니다. 아이고 똑똑하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되죠? 자, 이러면 되겠지. 그다음에 얘도 이름 바뀌어야죠. 네. 저 뭐라고 이름 바뀌죠? 이찰성 토이예요. 그렇죠. 아유 똑똑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책이 바뀐 걸로 지금까지 했던 건 그래머 타파 1이었죠. 그렇죠. 그래머 타파 1은 몇 학년 대상? 2학년. 1학년 대상이고요. 2는 2학년 대상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었냐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고 지금 배운 걸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5년은 먹고 살 수 있다. 결국에. 됐습니까? 그게 무슨 비유적 표현인지는 알죠? 됐습니까? 진짜 배불러 이게 아니죠? 됐습니까? 마음 푸근하게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중2 때 제일 문법이 어려운 것들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뭐 시간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소개 정도만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시제를 우리 아까 좀 이강약 했어. 선생님 우리 시제 안 했어요. 시제 했죠? 그래서 1학년 때 시제 뭐부터 시작했냐? 뭐부터 시작했냐? I'm a boy. 오늘부터 했잖아. 네. 비동사 현재 시제 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go, you go, he goes. 뭐 이런 거 했죠? 일반 동사 현재 시제 했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나도 물어보고 이런 것도 됐어요. 1학년 때. 그쵸? 그 말고. 그쵸?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과거는. 한 동사의 과거는. 뭐부터 했나요? 일반 동사의. 이거부터 아닐 거예요. 이거부터 했어요. He is running. 이거부터 했고. 그 다음에. 그쵸? 그럼 진행형식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과거냐. 아닙니다. 미래형. 그쵸. 미래형을 했죠. I am going to go. I will go. 이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드디어? 과거형을 했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래 시제라면 미래 시제는 뭐 시험을 좀 치는 기간 중에 있었고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시험 치는 기간 중에 없었고 2학기 때 좀 들어왔었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92개 아직도 잘 배우고 있다? 못 배우니까 1강의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92개가 뭔지 알지? 그래서 right, wrong, written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은 몇 번째 곡까지만 써봤어? 두 번째 곡까지만 주로 써봤죠? 정식으로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곡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몇 어디다 쓰는가? 일장밖에 없지. 어떻게 쓰는가? 뭐 몇 번 본 적은 있어. 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I am interested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때 이제 interested 세 번째 녀석을 쓴 거야. 맞습니까? 인터넷과 관심을 가지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세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은 과거 시제고, 그쵸? 세 번째 녀석은 관심을 갖게 했다는 입장밖에 못 했으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됐습니까? 그런 걸 봤어요. 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뭐를 하느냐. 우리말에 없는 시제구나, 우리말에 없는 시제. 그래서 선생님이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내가 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그랬네요. 자,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은 여기서 있다시피 현재 완료시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시제. 현재 완료시제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억지로 약간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기도 해.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시제란 무엇이냐? 시제란 어느 부분이 뜻이 합니까? 시제는 뭘 공부하러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끝날 때 보면서 맨날 찾았던 누가 뭐 한다 찾았는데 뭐 he wanted 이렇게 뭐 당연히 지금의 주제는 he saw see의 두 번째에서 만나는 과거시제가 he sees see에다가 he 와서 s 붙이면 현재시제야. 그쵸? he will see 동사 will 된 동사가 오늘 와 이렇게 문제시제야. 이거 봤죠? 그래서 시제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사건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시를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시간이 어떻게 생각한다? 시간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 시간은 이렇게 화살표처럼 흘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현재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훅 찍고 뭐라고 할래? 과거라고 하겠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훅 찍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쿡 찍었는데 또 요런 느낌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걸 보고는 뭐라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I was studying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여기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부르면 이름이 뭘까? 아니 이거 이름이 뭐 미래 진행형이겠죠. I will be eating dinner. 이렇게 표현하겠죠. I will be eating dinner at 7 o'clock. 뭔 뜻이겠어요? 나는 미래에 밥 먹을 것이다. 밥 먹는 중일 것이다. 그렇죠. 미래 진행형이죠. Will be doing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은 뭐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자, 어떻게 생긴 시제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시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기시죠. 자, 이강아. 군답게 막 이러지 말고 잘 들어. 너의 집중하는 스타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일단 뭐 했습니까? 과거에 어떤 시점에 쿡 찍었죠? 근데 쿡 찍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해갖고, 쭉 끌어다가 어디까지 갖다 놨어. 그쵸? 그래서 시간의 뭐적 표현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할 거나, 이건 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할 겁니다. 그니까 지금 배우게 된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일단,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 자, 그래서 뭐, 여기에 계속되어 있는, 뭐 시제는, 뭐 시제란 동작이나 시간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하고, 동사의 형태가 시제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제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겠구만. 시제는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시제의 종류는, 여러분 단순 시제는 1학년 때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지행의 시제도 배웠고요. 근데 2학년 때 배웠던 과거가 완료시제고, 방금 그렸듯이 완료시제는 어떤 느낌이다?
시간에 덩어리적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우리말이 없다면 뭔 소리냐. 자, 설명 먼저 읽어보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일단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로 쓴다. 그리고 이 have는 절대로 본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지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야. have 뒤에 pp고, 예를 들어서 have eaten, have known, have gone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 현재 완료 시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비슷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예문이 있네, 이렇게. 자,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I was a cheerleader. 난 뭐였다? cheerleader였다? 2 years ago. 2년 전에. 어떤 질문이든지. When에 대한 대답이지, 이건?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자, 2 years ago를 이 화살표 위에 표시해 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쵸? 왜?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2년 전에.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이 주는 정보는 나는 2년 전에 치어리더였다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치어리더가 아니다. 아니다. 모른다. 됐습니까? 얘는 뭐만 들어있는 거야? 2년 전에 치어리더였다는 것까지만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I have, 자, 이거 been이 뭔지 알죠? 비동사의 PP형이죠? 그쵸? 그럼 I have been a cheerleader. 비슷한 형태도 좀 다르죠?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는 2 years ago가 아니죠? For 2 years가 뭔 뜻이야? 2년 동안을 그림으로 그려볼까? 2년 동안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야?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2년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얘는 when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에는 정보가 얘보다 훨씬 더 많아. 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내가, 자, 이 문장이 없다 치고 내가 이 문장 속에 이런 정보가 되어있어. 첫 번째 정보. 나는 언제 치어리더가 될까? 앞으로. 정확한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툭 찍을 수도 있지, 이거가. 2년 전에. 그렇죠. 2년 전에 치어리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치어리더가 이때 툭 됐는데, 중간에 계속 치어리더 생활을 했으며, 지금도 치어리더다. 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2년 전에 윗 문장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는 왜 언제 2년 전에 쿡 지금 뭔지 지금 cheerleader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I have been a cheerleader for 2 years는 나는 2년 동안 cheerleader였고 지금도 cheerleader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여러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얘를 보고 무슨 현재 완료의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현재 완료의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완료 아까 설명할 때 앞에서 이렇게 했죠.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 중에서 어떤 느낌이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해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자, 완료는 좀 이따 볼게요. 헷갈리니까. 아, 결과도 좀 이따 볼게요. 일단 계속부터 할게요. 계속. 자,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 끊을게 하면 유진이가 사용을 했네요. 그쵸? 사용한 거 언제? 사용한 거 언제예요? 과거죠. 그쵸? 그리고 쭉 사용했고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사용하죠. 그래서 왜? 미소에 왕국 지금까지 붙였다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무엇을 이 컴퓨터를 for 3 years의 뜻은? 3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무슨 정용법이라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 한다. 계속 쭉 과거부터 이렇게 덩어리로 해왔다. 쭉 해왔다. 그래서 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항상 거의 항상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험도 있어요. 경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뭔 소리인 것 같아요?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우리는 우주선을 절대로 seen인데 우리는 우주선을 절대로 본 적이 없다죠. 우리는 절대 우주선 본 적이 없어. 자, 얘가 왜 현재 완료 시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모 속에서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C를 해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어떤 순간 안 했다가 아니고요. 이런 덩어리 동안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현재 완료의 표현을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 한다? 경험 적용법이라 한다. 그럼 나는 한 번 봤다는 뭐지? 한 번이 영어 뭐지? 그렇죠. Once죠. 그래서 난 한 번 봤다는 We've seen the spaceship once.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 뭐 경험적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완료는 완료 시제는 그냥 과거 시제하고 좀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Alan has already read. Read라고 읽어야죠. Read, read, read 아시죠? Alan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무슨 뜻이냐? Alan은 벌써 그 잡지를 읽었다. 이겁니다. 이미 읽었다. 됐습니까? 과거에 어떤 순간 읽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 엘렌은 그 잡지를 읽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과거 시제랑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거. 이건 완료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결과적 용법이 우리말, 내가 이 현재, 지금까지 했던 건 우리말에 있는 것 같죠? 그쵸? 지금까지 설명한 건 우리말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얘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적인 자, 지수 has bought a new backpack 이랬어요. 맞습니까? 자, 이 예문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예문. 이 예를 드는 거 설명하면서 잘 들으세요. 자, I have lost my money가 있고 I lost my money가 있어. 맞습니까? 자, I have lost my money. 일단 둘 다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비슷하죠. 둘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 나는 내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거는 루즈의 두 번째 녀석이고 밑에 거는 위에 거는 루즈의 세 번째 녀석이죠. 루즈 로스트 로스트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시제는 밑에 거 이건 무슨 시제예요? 단순 과거 시제죠. 나 돈 잃어버렸어. 위에 거를 밑에 거도 해석하면 나는 나의 돈을 잃어버렸다고 위에 것도 해석하면 나는 내 돈을 잃어버렸다. 근데 들어있는 내용이 달라. 자, 둘 중에 돈 다시 찾았냐? 라고 물으면 화내는 사람이 있어. 이 두 문장 중에서 A 문장하고 B 문장 중에서 이 두 문장 중에서 야, 너 돈 다시 찾았냐? 라고 물어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질문 왜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애입니다. 왜 그러냐? 자, I have 그냥 lost가 아니라 I have lost라고 했어. 됐습니까? 나는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자, 현재 완료 시제에 뿌리는 과거에 있죠. 나는 돈을 언제 잃어버렸는데? 나는 돈을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언제? 현재 그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문장으로. I have lost my money는 내가 돈을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 돈을 안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돈 찾았다 그러면 당연히 화내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I have lost my money는 나는 돈을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돈을 안 가지고 있어 돈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돈 찾았냐 이러면 화를 내겠죠. 근데 이건 그냥 무슨 얘기야? 내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모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 다 해석은 똑같아. 나 돈으로 보냈어. 근데 하나는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정보까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This has bought a new backpack. This는 새 대나무로 대나처럼 내는 가방을 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게 여기에 담고 있는 정보는 This는 가방을 샀고 그 결과 그 가방을 현재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마음속에 어떤 임팩트로 남아있어야 돼. 현재 완료 시제가 무엇이다라는 거. 중요한 수업 할 거니까. 됐습니다.